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화낼 일도 아니었고 그냥 좀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면 되었던 것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런 일들 가지고 상대방에게 소리치고 화내고 또 자신까지 들들 볶으며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 있으시죠?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다 차는구 사소한 일들이고요. 자식 공부시킨다고 했던 것도 그렇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그렇게 못마땅했던지 일일이 간섭하고 또 직장생활하면서도 별일 아닌 것에 괜히 동료와 신경 곤두세우고 승진에 안달복달하고 아이고 뒤돌아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을 부여잡고 화내고 속을 썩으면서 산 세월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사소하고 헛된 것에 휘말려 평정심을 잃고 불행 속에서 고통받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행의 연속이라지만 사서 고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소하고 헛된 것들에 휘말려 속을 썩히며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찮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화 좀 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정말이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갖고 살면서도 그냥 자신을 놔두지 못하고 들들들들 볶으며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작은 일에 짜증내고 화를 내야 하는 건지 또 화내봐야 어쩌지도 못하는 일에 성질 부리고 고통 속에 사는지 모를 일입니다. 아니, 나이 들어 몸도 여기저기 아파오는데 마음이라도 좀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왜 사소하고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사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하고 헛된 것들에 휘말려 자신을 들볶고 사는 이유. 첫 번째, 제멋대로 생각한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들들 볶았던 이유도 그냥 우리가 멋대로 생각하고 해석해서 그랬던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인지 알지도 못했고 말을 해도 잘 들어주지도 않았죠.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냥 우리 멋대로 해석하고 화내고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 우리 자신도 들들 복가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멋대로 해석하고 적을 만들어 마음속에 담아 그 속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나이 들면 체력이 한창 때보다 당연히 떨어지고 약해지죠. 은퇴를 했다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일자리도 많지 않지만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주는 돈이 얼마 되지 않죠.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뭘 우리가 어쩝니까? 체력이 한창 때만 못해도 그거 받아들이고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 게을리하지 않고 또 적은 월급이라도 현역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낮은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그래도 이런 시기에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겁니다. 근데 일하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저항하고 저 어린 놈의 새끼, 저 무식한 놈의 새끼, 저 배우지도 못한 놈, 나는 대기업에서 일했었는데 이러면서 마음속에 적개심을 품고 살면서 입에 불만을 달고 쌍욕을 하면서 걱정과 근심에 오만상을 찌푸리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일도 다 사소하고 헛된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또 후회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괜히 자신을 들볶아서 없던 병까지 만들지 마시자고요. 좀 엄숙해진다. 분위기가 엄숙해 무지고. 사소하고 헛된 것들에 휘말려 자신을 들볶고 사는 이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갇혔다. 지금 아내가 웃고 있는 거는 분위기가 좀 엄숙해져서 그래요. 내 문제이고 소중한 내 가족의 문제임에도 하등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속을 썩히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아이들의 재능과 장점은 보지도 않고 인류대학 입학하고 또 그렇게 졸업을 하면 대기업에 취업해야지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누가 만든 틀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고 남 부끄러워 자식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도 못합니다. 남편이 만년 부장이고 임원이 되지 못해 속상하고 분하고 또 내조하며 보낸 세월이 아까워 남편이 그렇게 못나 보이고 찌질하기까지 하다는 분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남편들은 척척 임원 되는데 남 부끄러워 이젠 친구 모임도 못 나가겠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그깟 임원 감투 쓰는 게 뭐라고 성실한 남편을 찌질하게 만드니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되게 만든 틀에 맞춰 살기 위해 자신을 괴롭히고 모진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내고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사소하고 헛된 것들에 휘말려 자신을 들볶고 사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삐뚤어진 생각이 힘들게 만든다. 사람마다 고정관념이 있고 경험이 다르고 옳다 그르다를 가르는 가치관이 다르고 또 이루고 싶은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착을 보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맞춰 살려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제약이 생기고 결국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격인데 문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거기에 다 밀어넣는다는 겁니다. 성공이란 이래야 하는 것이고 좋은 엄마 아빠는 꼭 이래야 하고 훌륭한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식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또 자고로 친구라면 이 정도는 돼줘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두들 그 기준에 미치질 못합니다. 자기 자신까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닥달하고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친구에게 실망하고 관계를 정리합니다. 세상 사는 게 뭐 하나 되는 일이 없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다 기준에 못 미치니 말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가족들이 원수처럼 보이고 사는 게 지긋지긋해집니다. 저는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뭐 그래도 틀에 갇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너무 리버럴하는 게 아니냐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제 아이들에게 못마땅한 점이 있거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제가 그 또래였을 때 어땠는지를 꼭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유, 저는 20대 초반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니 자기 앞가림 척척하고 사는 우리 아이들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든든해지기까지 합니다. 하여간 최소한 제 자식들은 저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뭐라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건강이 최고다, 건강만 하면 된다 하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사소하고 부질없는 헛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사소하고 헛된 것들에 휘말려 자신을 들볶고 고통스럽게 지내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